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2025학년도 수능 16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같이 직선 경로에서 물체 A가 속력 V로 X는 0인 지점을 지나는 순간 여기 이렇게 지나고 있네요. 정지에 있던 물체 B는 여기서 정지에 있었네요. 정지에 있다가 출발을 하기 시작했고요. A와 B는 X가 4L을 동시에 지나고 4L이니까 여기네요. 여기를 동시에 지나고 있고요. 그림 이렇게 잘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X가 9회를 또 역시 동시에 지나고 있다. 아하, 그렇습니다. 그때 A가 X 9회를 지나는 순간 A의 속력은 5V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여기는 V로 출발했다가 5V가 됐고요. 그 다음에 표는 구간 1, 2, 3에서 이렇게 구간 1, 2, 3이죠. AB의 운동을 나타낸 것이다. 자, A에서 1에서 여기에서 B의 가속도의 크기, 이때 가속도의 크기가 A로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요 구간에서의 B의 가속도 크기는 이제 A의 형태를 빌어서, 요 가속도 A의 형태를 빌어서 나타내라.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서 보게 되면 봐봐요. 이걸 조금 정리를 하고, 한번, 여기다 그릴까요? 그리고 하죠. 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뭐, 구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구간이. 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구간. 요 길이는 L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L이 되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 구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요. L에서 4L이니까 여기까지는 3L. 그다음에 세 번째 구간 여기까지 동시에 도착하는 데죠. 4L에서 9L이니까 여기까지는 5L 되겠네요. 이때 A 같은 경우는 처음에 V로 운동하다가 여기서 등속도죠. 그럼 여기 도착할 때도 V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등가속도가 되고 그 다음에 등속도인데 여기에 5V라 그랬죠. 요 3구간에서 등속도니까 여기서는 쭉 5V였거든요. 그럼 여기도 5V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A는 모든 구간에서의 속력을 다 체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요 상황에서 얘 평균 속력은 V. 그 다음 요 지금 요이두 번째 구간에서의 평균 속력은 3V. 두개 더해서 2로 나눠주면 되니까 여기서는 5V, 5V 똑같으니까 평균 속력 5V예요. 그럼 봐봐요. L이란 거리를 V로 갔을 때 시간을, 걸린 시간 T로 한다면, 지금 여기서는 V라는 거, 지금 평균 속력 3V로 3회를 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걸린 시간 T가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평균 속력 5V로 5회를 가니까 여기도 T가 걸리네요. 그러니까 A 같은 경우는 총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운동할 때, 여기 걸린 시간을 T로 놓게 되면, 여기도 T, 여기도 T, 여기도 T에서 이 같은 시간 동안 이 간격을 끊어 놓은 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B를 한번 볼게요. B는 처음에 속력이 0이었어요. 그 다음에 등가속도 운동을 했을 때 속력을 V 다시라고 할게요. 여기요. 2구간에 진입하는 순간, 1구간 끝나는 순간. 그 다음에 등속도 운동, 2구간에서 등속도 운동하니까 여기도 V, 여기는 V 다시가 되겠고요. 똑같은 속력. 그리고 그 다음에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러면 여기는 V 다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착했을 때때 얘네들이 만난다고 했으니까 A가 2t초 동안 운동할 때까지 B는 어떻게 된다? 얘도 2t초 동안 동시에 여기서는 출발하고 얘 멈췄을 때 이제 시작해서 여기 도착인가 얘도 2t초까지는 얼마? 총 L과 3L인 4L만큼을 갔어야 된다. 그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L까지 가는 동안에 걸린 시간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되겠죠. 자, 우선 여기서 한번 볼게요. 선생님, 요 V 다시 놨으니까 요 구간까지 걸린 시간은 지금 L이라는 거리를 갔다가 요 평균 속력 2분의 V 다시, 여기도 평균 속력을 계산을 해놔 볼까요? 여기 2분의 V 다시고 여기 평균 속력은 V 다시가 되겠고 여기 평균 속력은, 아, 이거는 좀 지저분합니다. 그쵸? 뭐 이건 좀 뭔가 좀 구하고 나서 해야 될것 같은데 어쨌든 요게 평균 속력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구간에서는 L이라는 거리를 2분의 V 다시로 달려갔고 그다음 요 구간에서는 자 3L이라는 거리를 갔다가 얼만큼 V 다시로. 요렇게 해서 더한 요 시간이 ET가 되면 돼요. 그럼 요게 ET가 되면 되는데, 그 ET란 건 얘를 통해서 우리가 V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 ET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자, 얘 같은 경우는, 자, 여기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V라는 걸 L로 가고, 그 다음에 3V로 3V로 3L을 가니까, 결과적으로 VL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2L로 이렇게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그럼 요거 계산해 보면
v-분의 2l하고 3l이니까 5l이 되겠고, 이것이 이제 얘네들이 똑같아야 되니까 v분의 2l이 되거든요. 그럼 l들 없애주게 되면 v란 건 얼마가 되냐면 5분의 아니다 아니다 v라는 것은 이렇게 되니까 여기 5v는 2v 다시 v 다시를 구해야지. v 다시란 거는 2분의 5v가 된다는 거. 됐죠? 자, 그러면 여기다 검은색으로 표시할게요. 얘가 지금 속력이 2분의 5v고요. 그럼 평균 속력은 얼마가 되냐면 4분의 5v가 되고요. 여기도 2분의 5v가 되겠죠. 그럼 이제 B의 마지막 최종 속력까지도 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뭐 상황을 보게 되면 A는 뭐 중간에 속력이 어떻게 변하던 결과적으로 4L까지의 거리를 ET초 때까지 운동한 거고요. B도 결과적으로 뭐 우여곡절을 겪던 간에 4L까지 거리를 ET초 때까지 운동을 해야지만 동시에 출발하고 여기는 이제 V로 운동을 했지만 여기에 동시에 도착을 하는 겁니다. 그죠? 동시에 이제 도착을 하는 거고. 그 다음 순간에 A는요, 여기를 어떻게 되냐면, t초 동안 운동을 해서 5회를 갔을 때, 결과적으로 또 동시에 여기에 B도 도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리는 똑같아요. 5회라는 거리를 여기가 도착을 하려면, 동시이기 때문에 얘도 t초 동안 운동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리는 같고, 그 다음에 시간도 같기 때문에 평균 속력이 얼마가 돼야 되냐? 여기가 5V가 돼야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러면 얘랑 얘랑 합쳐서 2로 나눈 게 5V가 돼야 되니까 이게 얘네들 합친 게 2분의 10이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게 되면은 여기 얼마가 되냐면 얘가 2분의 15, V가 되면 되겠네요. 최종 속력이. 그럼 얘네들 더하게 되면 10이 되겠고, 그걸 다시 2로 나눠줘서 평균 구하면 5V.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 속력까지 우리가 이렇게 구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묻고 싶은 건 뭐냐면, 묻는 건 뭐냐면, 자, 3에서의 B의 가속도를 구하는데, 여기 구간에서의 가속도가 A로 주어졌어요. 그럼 여기는 거리가 주어져 있고, 가속도를 바로 쓸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요거 한번 쓸게요. 자, EAS는 어떻게 되냐면, V제곱 빼기 VO의 제곱. 요거 쓰면 되는데, 봐봐요. 요 구간에서 속력을 보게 되면, 여기서는, 자, 0이고요. 이제 여기다 좀 쓸게요. 너무 지저분하니까. 여기는 0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2분의 V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여기가 2분의 V고 여기는 2분의 15V입니다. 근데 이게 정확한 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고 A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니까는 봐봐요. EAS는 V제곱 빼기 VO의 제곱에서 자, 요 A를 두고 요때 요 구간에서 거리는 L이 되겠고요. 그쵸? 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할게요. EA 그대로 쓰고 L만큼 한게 나중 속력은 2V의 제곱이에요. 2V의 제곱 빼기 처음 속력 0의 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얘네들 비율만 구하면 되니까 이렇게 지저분하게 계산하지 말고 요때 속력을 그냥 1로 놓고 그럼 여기도 속력이 1이고 그러면은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속력이 지금 얼마가 되는 아 여기가 1이 아니지 여기가 1이 아니지 뭔가 이상했어 다 지워지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하고 자 그럼 여기 봐봐요 선생님 뭘 잘못 썼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2분의 V고 그 다음에 아니 여기다 할 걸. 대시 옮겨 적다가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V가 아니고 2분의 5V예요 그쵸? 이상해졌잖아 다시 여기 좀 지우고 다시 쓰겠습니다 자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5V고 여기도 2분의 5V고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15V예요 2분의 5V 그 다음에 2분의 5V 2분의 15V 그럼 갖다가 요걸 갖다 속력을 그냥 여기를 1로 놓고 여기에 속력을 1로 놓고 그럼 여기 속력은 3으로 놓고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럼 봐봐요. EA 곱하기 L도 1로 놓자고. 1. 그거 계산한 게 요게 1의 제곱 빼기 0의 제곱이거든요. 그래서 1의 제곱 이렇게 나타낸다. 그럼 요 구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잘 봐봐요. 2 곱하기 요때 가속도를 네모로 구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리고 거리는 5가 됩니다. 여기가 5L이죠. 5L. 4하고 9하고 빼면. 그게 3의 제곱 빼기 1의 제곱을 해주면 되니까 8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것이 2분의 1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네모를 구하면 되는데 그걸 A로 표현하면 되는데 그게 얼마가 되냐면 10분의 8이기 때문에 이거 두개 곱하면 10분의 8, 5분의 4가 되는 거죠. 됐죠? 그러면 5분의 4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A가 2분의 1이니까 자, 이걸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5분의 4라는 것은 2분의 1 곱하기 5분의 8이 되면 되겠죠. 이 2분의 1이 A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네모 5분의 4는 결과적으로 5분의 8에다가 a를 곱해준 게 5분의 4가 되는 거니까 이게 5분의 8a, 그렇죠? 그래서 4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